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out of something 또는 from something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rom만 쓰게 되면 기원, 출발점이 강조가 되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from은 자세히 다룬 바 있는데요. 기원, 출발할 때 거기로부터 거리감이 좀 있다라는 느낌 들어가죠. 그리고 가끔 from을 쓰시는데 out from 이렇게 쓰시는 경우 있는데 그럴 때 from과 out은 좀 어색합니다. 그냥 from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out of는 어디로부터 나온다라 해서 우리말로 from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어디라는 그 범위의 한계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즉 출발점이 조금 불분명하죠. from보다는요. 그렇지만 out of는 어떤 영향 혹은 어떤 장소에서 벗어난다 할 때 잘 쓸 수가 있고요. 이 from은 거리감이 좀 느껴졌다면 out of는 거리감이 그보다는 덜 느껴집니다. 거리감이 다소 적은 거죠. 그래서 그냥 어디에서 왔다 할 때 막연히 out of를 쓸 수 있고요. 또 어떤 것의 원인, 동기 이럴 때도 out of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체적 문장을 보시죠. I'm from 광주. 그럼 난 광주에서 왔다. 즉 광주 출신이다가 됩니다. 나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I'm out of 광주. 그러면 나는 광주라는 장소에 있다가 거기를 지금 벗어났다. 그렇게 의미가 달라지죠. A woman was thrown out of the dining room. Dining room, 밥 먹는 곳이죠. 아마 방이 따로 그렇게 있는 거죠. 거기서 밖으로 던져졌다. 실제 진짜 던질 수도 있지만 쫓겨났다는 느낌인데 근데 어디 있다 쫓겨났다 이럴 때 from을 쓰신다. 그러면 그것이 기원 출발점 돼버리잖아요. 어색한 거죠. 이때는 out of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You should outline a path out of the crisis. 이때 위기에서 벗어난다. 위기가 어떤 구체적 기원 장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상태, 영향에서 벗어난다. 하기 때문에 from이 어색하죠. 그리고 outline, 윤곽을 그린다. path, 가는 길에 윤곽을 그린다 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방도 같은 것을 한번 마련해봐라. 대략적으로죠. outline이니까요. 그렇게 해봐라. 그런 내용이 되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can come out of this? 이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아마도 이 경험이라든가 이 수업, 이 강의 내용 같은 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럴 때는 come from this가 안 됩니다. come from this 하면 이것으로부터 나온 출발점 돼버리고요. 기원, 고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했을 때 구체적 거리감 잘 안 느껴지죠. 멀다란 느낌 잘 안 느껴지죠. 오히려 좀 거리감 적단 느낌 들죠. 역시 out of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Hey, take a look from above. From above입니다. 이것은 헬리콥터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드론 같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look from above 이렇게 씁니다. Look out of above 이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나 드론 이런 게 떠 있을 때 지상과의 거리감이 좀 느껴지죠. 내가 바라보는 기준점이 확연히 드러나죠. 즉 기원이 드러나죠. from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Where do you think we go from here? Go from here는요. 당연히 출발점이 여기니까 여기로부터 해서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진짜로 여기를 출발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상황상 자 이제 이런 일은 정리가 됐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은 어떡하죠?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있는 상태, 상황, 장소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out of보다는 from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His death has disappeared from headlines. Headlines는 일면 기사잖아요. 가장 중요한 소식을 다룰 때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소식인데요. 그의 죽음이 이 문장 들어보면 한때는 그랬다는 얘기죠. 일면을 장식했는데 이제는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때 from headlines, 거기로부터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리가 확 느껴지죠.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out of headlines,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disappear from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소식 같은 걸 타지 않는다 할 때 disappear from 한 다음에 news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주 쓰게 되죠. out of는 쓰면 알아들을 수 있지만 좀 어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out of와 from 차이를 알아보았고요. 차이가 좀 나죠?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 차이를 확연히 구분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made from, made of, made with, made out of 전부 뭐로 만들었다 같은데 느낌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 차이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